윤복근 교수의 마이크로바이옴 TV. 우리 몸의 미생물 중에 유익인이 많아서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또 유익인이 많아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우리 몸도 건강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결론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는데 장내 세균청이 무너진 엄마의 배속에서 태어난 아기는 아기와의 관계없이 나쁜 미생물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저희 아이를 그 모유 수유를 6개월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잘 안 먹어서. 그게 좀 잘 안 맞는 또 분유가 있고 또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유를 못 먹는 것도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 사람들은 이제 동물처럼 변을 통해서 뭐 이게 소화 효소나 미생물을 전달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기들은 모유와 모유를 통해서 이 소화하는 미생물을 전달받는 것은 동물과 비슷해요. 그래서 미국 베일리 의대 연구팀이 임신한 여성의 질에 사는 미생물이 임신 전에 비해 락토바실러스가 현저히 많아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락토바실러스요? 예. 락토바실러스는 장에서 모유를 소화하는 효소를 분비하는 박테리아인데요. 이 미생물 덕분에 아기가 모유를 소화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죠. 여성의 질 내에는 뭐 칸디다라든가 또 포도상균균,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대장균 등 약 한 300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이 출산 시에 이 미생물 사후를 통해서 아기에게 물려주게 되므로 엄마의 질 내에 서식하는 이 미생물의 구성이 아기의 미생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사실 뭐 이렇게 여성이라면 모두 다 이런 미생물을 갖게 갖고 있는 건가요? 예, 뭐 특이하게도 이제 임신을 하거나 분만이 다가오게 되면은 더 많은 유산균들이 질 내에서 증식하게 되고 안정성도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질 속에는 락토바실러스가 60%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 이 락토바실러스는 장에서 박테오신이라는 이런 물질을 분비해서 항생 물질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내요. 임신 중에 질내 감염이라든가 유해균을 억제하고 또 이 태어난 아기에게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태아가 태어나면서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물려받는 이 락토바실러스균은 유익한 미생물로서 이 미생물들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면은 이 미생물이 첫 면역력이 결정되는 거죠.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아예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네, 우리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분만 방식에 따라서 아기의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달라지고 또 질병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아기는 태아로 있을 당시에는 무균 상태로 있지만은 이 출산 직후에 엄마와 주변 환경으로부터 미생물을 물려받게 되죠. 따라서 출생 후 1일째 될 때부터는 신생아의 변에서는 대장균, 또 유산강균, 또 장구균, 또 클로스트리디움균, 포도상균 등 이런 균들이 다양하게 이제 있는데 이런 균들이 장에 정착하게 되고요. 또 유익균의 하나인 비피더스균은 생후 2일째에 이렇게 장에서 정착하게 되고 또 생후 4일에서 5일째에는 비피더스균이 신생아의 장에서 생존하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하셨던 이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신생아들은 예, 자연 분만보다 장내 미생물의 정착이 어렵죠. 어렵죠. 예, 이 장내 미생물이 신생아에게 매우 건강의 중요한 열쇠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왕절개를 통해서 출산할 때 아빠가 분만실에 들어와서 엄마의 질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면봉이나 솜으로 닦아서 아기에게 피부, 코, 이렇게 입에다가 발라줘서 이렇게 미생물 샤워를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생아는 이 장내 미생물의 정착에
아주 중요한 시기지만 이 출산 방법에 따라서 그러네요. 또 접촉하는 미생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생아의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는 산모의 미생물과 이렇게 접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장내 미생물은 락토바실러스라든가 그다음에 프레보텔라 등으로 이런 종균들이 엄마의 장내 미생물과 거의 유사하게 형성이 되고요. 반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이 신생아의 경우에는 이 포도상 구균, 그 다음에 코리네 박테리움 등 엄마 피부에 있는 미생물과 유사한 그런 장내 초기의 미생물들이 정착해서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제왕절개로 났을 때 이제 사실은 엄마의 피부보다는 의료진의 피부가 더 나을 거예요. 아 이거 미리 알았으면 제가 그냥 그걸 좀 해줄 걸. 좀 안타까운 면이.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께서 아이가 태어난 지 지금 열흘 됐어요. 그럼 지금 늦었겠네. 아 그러나 생후 1년 동안에 엄마로 물려받거나 제왕절개로 통해서 물려받은 아기의 이 주인균으로 들어와 있는 상주균들이 1년 정도에 정착해서 안정이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왕절개를 했다면 지금 우리가 좋은 유산균들을 통해서 먹이거나 또 좋은 유산균을 가지고 목욕을 시키거나 지금 간접적인 또 미생물 사월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죠. 제왕절개로 낳은 아기는 뭐 정말 미생물, 박테리아가 적다는 것이긴 하죠? 예, 맞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왕절개로 낳은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 유익균인 장박테리아가 적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요. 출산 과정에 따른 장내 초기 미생물의 정착에 주목한 각종 연구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제왕절개 출산 아기를 포함해서 신생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간에 걸쳐 배변 샘플을 분석한 결과 제왕절개에 분만한 아기의 경우 장내 세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익균 박테리아인 박테로이드 데테스가 거의 없고요. 세균의 다양성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하군요. 예,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의 플로리다 의대에서 어린이 9,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알레르기 비염, 천식, 소아 당뇨 이런 게 걸릴 확률이 자연분만보다 3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통계가 나타났고요. 또 자연분만인 경우는 산도를 통과하면서 많은 유익한 미생물을 접하게 되면서 면역체계가 균형있게 발달하지만 제왕절개의 경우에는 산도에 유익한 미생물을 접하지 못한 태아가 많기 때문에 이 외부 면역체계가 발달하지 못하고 대신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우리 자가 면역계 이런 면역계들이 과도하게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많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수유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가 있나요? 이 모유에는 장내 유익균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산균의 먹이인이 있고 산모의 또 이 모유 분석을 결과한 데이터가 아주 흥미롭게 나왔는데요. 모유를 구성하는 미생물 분집은